주시기 바라며 대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지금 매물도 당금함에 도착을 했고요. 네, 매물도 당금항입니다.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제 장군봉까지 트레킹을 할 예정입니다. 30년 전쯤 소매물도에 처음 여행을 갔습니다. 그림처럼 아름다운 섬에서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나오려는데 파랑주의보가 내려 여객선이 출항하지 못했어요.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민박집 어두컴컴한 방에서 낮잠만 잤습니다. 조그마한 섬에서 비 내리는 날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었습니다. 다음 날도 여객선은 뜨지 않았고 결국은 같은 민박집에 묵은 여행자들이 사선을 대절해서 통영항으로 나왔습니다. 그건 불법이지만 그 시절엔 그런 불법도 통했어요. 이번 여행도 그때처럼 처음부터 어긋났습니다. 어제는 비가 내리고 바람도 세찼어요. 예상했던 대로 여객선은 출항하지 못했고 다행히 오늘은 맑아서 매물도에 입도할 수 있었어요. 4월 말에 만나는 동백꽃입니다. 다 지고요. 이렇게 간간이 피어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아, 늦게 핀 동백이 올 봄에는 동백꽃, 섬에서 동백꽃 못 보고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나네요. 여기는 동백 터널입니다. 이거는 섬에서 자라는 야생 복분자라고 하네요. 저는 복분자 꽃은 처음 봤습니다. 바람이 몹시 붑니다. 이따 오후부터는 또 기상이 나빠진다고 해요. 하지만 오후에 다시 기상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는 마지막 배는 출항하지 않는다고 해요.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2시간 반. 결국 반쪽짜리 트레킹이 되고 말았습니다. 여기는 대학마을입니다. 저희는 당근마을에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대학마을 쪽으로 내려왔습니다. 섬 여행을 하다 보면 때때로 섬에 갇히곤 합니다.
자연의 순리 앞에 인간이 참 왜소해지는 걸 체감하게 되곤 하죠. 탈 배는요? 이번 여행도 역시 그랬습니다. 당금항이 보이네요. 저희가 배를 타야 할 당금항에 거의 다 왔습니다.